오늘은 자이언트 블루라는 정갈을 한번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선은 한 쌍이고요.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자이언트 블루는 습계 정갈이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과 그 다음에 코코피트에 넣을 수 있는 바크 나무칩이에요. 나무칩이랑 그리고 정갈이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해주는 코로코 보드고요. 그 다음에 정갈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사육통 그리고 바닥재가 되어줄 코코피트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우선 매우 싸놨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긴 핀셋으로 만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꾸미러 가시죠. 자, 우선은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우리 코코피트를 이렇게 바닥에 뿌려줘요. 습계정갈들은 코코피트 양이 많으면 사육장의 습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한 3cm에서 4cm 정도는 이런 식으로 깔아주어야 해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은신처가 될 코르크 보드와 물그릇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크칩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짜잔. 진짜 간단하죠? 네, 이렇게 정갈은 사육장이 되게 심플하고 되게 간단해요. 풀 같은 거를 심어줘도 되긴 하는데 습계정갈들은 그렇게 해주면은 식물에 물을 주면서 사육장에 습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정갈들은 빛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 은신처 같은 거를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자, 그러면 자이언트 블루를 한번 투입을 해 볼게요. 네, 지금 한 쌍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암컷 그리고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암컷 수컷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와 크다. 어떻게 하냐면 집게발로도 하는데 이게 배 쪽에 팩틴이라고 있어. 팩틴의 수로 암수 구분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친구는 암컷이었죠? 와우! 오, 진짜 싸다. 자, 집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렇게 집게를 잡아서 옮겨주면 됩니다. 와! 오, 멋있다. 와, 진짜 비주얼이 대박이죠? 지금 꼬리에 많이 묻어 있는데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떨어져요. 귀뚜라미랑 슈퍼 미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미럼도 괜찮아요. 온도는 항상 25도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면 먹성이 떨어지고 활동을 잘 안 한다고 해요. 진짜 멋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빛이 많아서 민감한 걸까? 우와. 자. 오, 힘이 좋아요. 정갈을 키우고 싶거나 키우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